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동 5개층 총 13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인데요, 최고층인 5층만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세대가 2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3룸이 되게 많은데 오늘의 현장은 대부분이 2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딱 한 세대만 대형 테라스를 갖춘 3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왕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3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소세울역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해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위치이고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외식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시장도 가깝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실은 면적이 상당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엄청 큰 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쪽 벽면에 일괄수 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중문이 있어요. 중문은 하단부가 막혀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고시형으로 되어 있는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보면 총 3칸이고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도 있고 하단부 띄움 시공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정감이 느껴지는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거실, 방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일단 방 두 개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은 가장 심플함이 느껴지는 공간이고요, 바닥 면적 상당히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지가 화이트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한 가로 세로 전부 다 한 2m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침실로 활용을 하신다면 침대 놓고 책상 정도 비치를 하시면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 있는데요, 두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면적은 조금 방금 본 첫 번째 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여기에 다용도실이 있다는 거고요,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뭐 옷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수가 많으신 분들은 침실로 활용을 하셔도 적합하기는 한데 뭐 요즘에는 가족수가 많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요 방은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서 전용 옷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콘센트 있고요, 수전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내부 면적은 뭐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대성 S라인 1등급 가스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면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을 하시기에 적합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면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폭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기 위쪽으로는 수납장 위아래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는 반다리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조명색이 바뀌는 LED 거울, 터치식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샤워 공간이 있네요. 슬라이드 바를 비롯해서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이랑 바닥 타일 색이 같아서 이질감 없이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 쪽 빠르게 살펴봤고 거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건 벽지가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랑 바닥 색감, 이게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자, 거실은 이 창문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폭이 넓다기보다는 소파월이랑 TV월 폭이 여유가 있는 거실이에요.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돌출형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에 TV 매립형으로 설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조명은 매립등으로 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 쪽으로 간접등도 함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TV월의 맞은편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에는 월패드,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도 TV선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돌출형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는 게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실 너머로는 큼직한 테라스가 있어요. 자, 창문도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나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면적은 살짝 자루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저 앞쪽이 널찍하고 이쪽도 뭐 전혀 좁지는 않아요. 거의 뭐 2m 후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설도 알찬데 일단 야외 조명이 있으니까 야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콘센트도 있습니다. 전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면적 상당히 널찍하고 콘센트 참고로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여유가 있는 면적이에요. 배수구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물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자,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입니다. 지금 영상 정면 쪽으로 보이는 쪽이 전경인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성주산이죠. 성주산도 보이고 멋진 산조망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은 아무래도 여기가 주택단지다 보니까 주택으로 살짝 감싸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근데 기본적인 면적이 워낙 좋아서 진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거의 뭐 왕테라스죠. 이 정도면 널찍한 테라스까지 살펴봤고요. 내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안방이에요.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이고요. 자, 창문도 양창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면적이 좋죠, 여기. 뭐 큰 사이즈 침대 충분히 비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이랑 벽면 벽지색이 잘 어울려요, 확실히. 깔끔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바닥 색감 자체가 좀 중후하죠? 무게감이 있죠. 그리고 서브 욕실도 있는데 여기가 메인 욕실이랑 비교를 하면 시설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폭이 여기가 조금 좁습니다.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변기 위에 수납장 있고 세면대랑 안쪽에 코너 선반 그리고 슬라이드 바와 샤워기까지. 메인 욕실이랑 시설은 완전 똑같습니다. 크기만 빼면.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주방 남았고요. 주방은 요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살짝 자루형으로 되어 있네요. 싱크대는 일자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냉장고 비치를 하시면 되는데 냉장고 자리 상당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전부 다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싱크대 쪽을 살펴보면 일단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매립형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색감이 상부장 하부장 색감이 이제 바닥이랑 벽면 색감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확실히 통일성이 느껴집니다. 식기 건조대도 있고 싱크볼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오픈형 매립장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으시기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원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